오늘은 그 주식을 약간 한 걸음 물러서서 어떤 주식을 사면 예. 좋은지를 어떻게 고르는 방법을 제가 아이디어를 드릴 텐데,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써 있지만 레드 데이비스 리서치라는 곳에서 한 거를 제가 오늘 인용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은 저걸 그대로 찍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다 이런 거죠. 저 느낌에 보면 다 나와 정답 나와 있어요. 컴캐스트, 인텔, 뱅크 오메리카, CBC, 락히드 마틴,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여기에 빠진 거가, 그리고 아마 거기에 저런 게 들어갔을 겁니다. 모건 스탠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 모건 스탠리, 예. 있는데 딱 이거잖아요. 그 주식을 본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가 좀뭐 사야 되겠냐 그럼 저는 딱 뭐를 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네. 하고, 아 그냥 아마존 하시면 미국 계시면 아마존 사시고, 애플 쓰시면 아이폰 쓰시고, 아이폰 쓰시면 애플을 사시라고 제가 맨날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의 단점이 사상 최고가예요. 사상 최고가죠. 오늘 2%씩 떨어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얼추 좋다 사는 사람은 없어. 어저께까지 안산 사람은 오늘도 안 사. 왜안 사냐면 더 떨어질 것 같거든. 그래서 안 그래요. 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어떤 걸 사야 되냐면, 그런 분들은 그럼 뭔가 좀 정말 많이 안 오른 거나 아니면 많이 안 떨어진 오른 것 거. 중에서 살 만한 거. 그렇죠. 지나고 나면 뭐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주위에서도 그런 분이 계시면 이런 접근 방법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런 네. 관점에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레드 데이비스에서 리서치라는 곳은 저게 벌써 생긴 지한 30년 된 맞아요. 리서치 네. 기관인데요. 거기서 한 거니까 말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첫 번째로 제가 왜 이런 것들은 흔히 나오는데 제가 오늘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첫 번째 저 기준 갖고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목소리를 낮추잖아요, 매번. 흥분하지 요즘에 않고.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아, 흥분하지 그때 우리 않고. 또저 외부 그 사위 이사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 거 한마디 들으면 한 방에 그냥 그럼 따라가거든요. 저희는 뭐 저희가 대대로 기가 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번 팔랑해서 금방 따라가죠, 저희는. 저희끼리 얘기하는 것보다 또 그런 분이 얘기하는 건 바로 훅 가잖아요. 바로 네, 그냥 바로 그렇습니다. 바꾸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 밑에 것부터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대비 잉여 현금흐름. 뻔히 계산 뭐 나오거든요. 당연하죠.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그냥 시가총액으로 보셔도 되고, 그냥 주당 가격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프리 캐시 플로우는 잉여 현금 흐름이니까, 잉여 현금 이름이 있으면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잉여 현금 흐름이 많다는 거, 저 빙이 높다는 거는 디비던드를 많이 줄수 있다는 여력이 그렇죠, 되고요. 그렇죠. 또 바이백, 자사주를 살수 있다는 여력이 되고요. 또 뭔가 성장을 위해서 M&A 할수 있는 여력이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되면 빨리 그 데트를 갚어. 부채비를 낮출 수 있는 효과도 되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교과서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하시면 다 알아들어요. 네 번째가 다 알아들어요. 한국 주식만 하셨던 분들 저 말씀 들으면 다 알아요. 물론 이 재무 상식이 약간 부족하시면 모르겠지만 저건 맞는 말입니다. 세 번째,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밑에서 올라오면 롱텀 세일즈 그로스예요. 장기 매출 성장률. 이것도 맞죠. 알죠. 왜냐하면 매출 성장률이 낮은 거 찾겠어요? 높은 거 찾겠어요? 당연히 매출 성장이 높은 걸 그렇죠. 찾겠죠. 그렇죠. 네, 그 맞겠고요.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는 캐시 포지션 그로스니까요. 자산 대비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느냐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이 많이 쓰면 뭐가 있어요? 불경기가 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버틸 수 있는 의미가 캐시 포지션 그로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밑에서 2번, 3번, 4번은 약간 뭐 컨트롤 하거나 재무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1번, 2번, 3번, 4번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누구 하나 동의 안 하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1번이죠. 1번. 제가 1번 때문에 오늘 설명드리는데, 제가 저 오늘 뽑았는데 오늘 저것만 이해하시면 딱 답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카페나 이런 데 보면 많은 분들이 저 이런 얘기하면 또 댓글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널리스트 의견을 뭐 알아봐. 반대로 해야지. 그 허당허당 같은 소리야. 예?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했었어요. 항공주도 뭐 애널리스트 의견 목표가 근처다 한거 떨어지더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의견을 무시하잖아요. 무시하죠. 그럼 제가 그런 분들한테,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안 계시지만 되묻고 싶어요. 그럼 뭘 갖고 투자하냐고. 애널리스트가 보통 평균 연봉이 제가 알기에는 최소한은 50만 불 정도 나올 겁니다. 최소한. 최소한. 왜냐면 월가에서 IB에서 조금 된다는 애들이 초봉에 20만 불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5년 차 정도 되면 50만 불 바로 나올 수 있어요. 50만 불. 그렇게 되겠죠. 50만 불이면 얼마야? 6억 정도. 6억 정도죠. 그럼 6억. 본문이랑 저랑 급여에 아, 반 비교하면 안 버는 되는데. 거에 20년 벌어야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의 삶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걸 안 믿고 누굴 믿냐는 거죠. 한국은 안 믿어도 내가 뭐라고 안 그러겠어요. 왜냐면 한국은 본부장 명언 있잖아요. 홍길동이 어떻게? 홍길동이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네, 그런 거잖아요. 형, 형님이라고 부르고. 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쁜 회사를 나쁘다고 못하고 네. 그냥 위에서 삼성전자가 좋다고 얘기 나왔어. 삼성전자 매도 의견 본 적 있냐고요, 제가. 매번 그러잖아요. 현대차요? 현대차가 정확히 보면 2013년인가 14년에 맞아요. 삼성동에서 통큰 투자 10조 원을 썼어요. 그다음부터 주가는 계속 내리막이야. 계속 이익은 계속 줄었고 작년에 처음은 증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에 대한 소식은 무엇만 보셨냐면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투자하신 분들은 제네시스 선주매, 선주문 뭐 몇만 대 기다릴 때 3개월 기다려. 소나타 신형 완벽한 스타일. 예? 이렇게 좋을 수가. 네, 뭐 그런 거죠. 수소차의 친기원. 이런 것만 보신 거예요. 그랜저. 다시 나온 그랜저. 뭐 7세대, 8세대. 완벽.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유튜버들이 딱 그 테스트 하는데도, 완벽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한국 차요? 이런 얘기만 들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의견은 제가 무시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근데 미국은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은 본부장님의 매번 지론이지만 미국 주식 실적 따라가는 거고 그걸 믿지 않으면 할 수 없죠. 머니게임을 가는 거예요. 그게 쉽다면 머니게임 가는 거예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타이밍을 보는 거죠. 트레이딩 하는 거고 만약에 실적대로 가는 게 맞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나 전화 저도 좀 했지만 본부도 하셨지만 애플의 주당 이익을 지금 전망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건. 저는 아예 생각도 안 하죠. 꿈도 안 꾸죠. 왜? 제가 봤자 의미가 없고 믿지도 않으니까. 제가 한국 거라면 하죠. 현대차 이익 전망 저로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곰곰이 앉아서 3박 4일만 하면 또 할 수 있거든요. 했던 가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애널리스트의 투자 얘기는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으면 죄송하지만 골로 가는 길이에요.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네 가지 선택기 중에서도 네드 데이비스가 1번을 삼은 거예요. Expected Price Momentum인데 저게 어려운 말 같지만 딱 이거예요. 목표 주가의 괴리율을 갖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준이 저거예요. 아, 그게 네. 대단하네요. 네. 어제 그래서 그거 저희가 특집으로 키움에서 하는 오후 방송 나가 제가 빅5에 대한 최근 나왔던 목표 주가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바로 그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10% 20% 괴리가 있거든요 지금. 바로 그거죠. 평균이 아니고 최근 나왔던 거. 네. 그러니까 적게 얘기하면 지금 빅5 종목도 그들 말로 치면 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죠. 네. 그거죠 그거. 기준은 수만 가지가 있죠. 네. 뭐든지. 그렇지만 네. 저 네드 데이비스가 네. 첫 번째 기준을 담은 게 저거예요. 그래서 특정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전부 다 컨센서스로 가는 거잖아요. 컨센서스의 가장 먼 거. 그런 걸 갖고 네 가지 선택 기준으로 하면 아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게 안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거 사라 그래도 사지 않으니까 많은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위즈다TV입니다. 그동안 저희 응원하고 싶으셨는데 방법을 몰라서 많이 헷갈리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후원하는 법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일단 저희 반은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멍거 반, 버핏 반, 멍거와 버핏 반입니다. 멍거 반은 월 12,000원에 만 원의 할인 쿠폰을 굿 이코노미 사이트에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버핏 반은 24,000원에 2만 원을, 멍거와 버핏 반은 48,000원에 3만 원의 할인 쿠폰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응원 회원분들을 위해서 아무것이나 물어볼 수 있는 Q&A 시간이 제공됩니다. 저희 채널 가입하시는 방법은요. 미주미 채널에 들어오셔서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안드로이드폰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도 가능하지만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직접 이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적은 투자로 많은 혜택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 그래서 뽑은 게 얘네가 8개를 뽑은 게 이거예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인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컴캐스트, 에브비, 네. 록히드 마틴, CVS, 모건 스탠리 네.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거를 수치를 검증해서 보시는 건 어렵지 않죠. 검증을 핀비지 이런 데 가면 핀비지에서 첫 번째 페이지에 다 나올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네, 다 나와요. 특히 투자 경영 같은 점수 뭐 그런 거 1, 2, 3, 4, 5로 나오잖아요. 딱 나오잖아요.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 하실 일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고 제가 차트를 보여드린 건 그냥 차트니까 네. 어떤 자리냐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 인텔은 지금 애플한테 팽당했는데 뭐야 엑스됐어 이럴 수 있지만 다 알던 얘기거든요. 그죠? 그렇죠. 네.
뱅크 아메리카가 지금 뱅크 아메리카 금리 다 떨어졌지만 사실 보면 금융주도 지금 엄청 올라갈 수 있는 찬스가 많다는 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주가 헬스케어와 더불어서 어닝 리비전이 상향되고 있어요 지금요. 맞아요. 그런 걸 좀 보셔야 되거든요. 예. 에버비도 있고 로키드 마틴 있고 예. 이런 것들이죠. 네. 이런 것들이 5의 기준이다? 앞서 말씀드렸던 4가지 기준.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기준을 갖고 좀 공부를 하시면 종목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예. 그냥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예. CBS, MS는 모건스탠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이게 MS가랑 마이크로소프트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쫙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예. 그럼 많은 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라도 못 사고 MS는 MS라고 못 사면 뭐 사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항공 크루즈 그 다음에 카지노 이쪽으로 가시는 경우가 있죠. 네. 왜냐면 주가 많이 싸 보이니까. 막 보셨잖아요 벌써. 네, 봤죠. 봤습니다. 그래서 훅 떨어진 거. 네, 훅 떨어지고 네. 훅 더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아까 네. 말씀드렸는데 어쨌거나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회사에서 얘기한 종목이 쭉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다 그럴싸한 이유가 다 충분히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냥 이거 보시면서 주가 빠진 거 보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다. 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아까 말씀드렸던 네. 이 첫 번째 기준 네. 애널리스트 투자 의견을 무시해서는 돈이 안 됩니다. 근데 애널리스트 투자 의견이 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어디 가든지 한 번에 딱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치면 나오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제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제 말씀하셨지만 그 추세 네. 추세가 좋죠. 목표 주가에 대한 추세 그러니까 어떻게 올리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그걸 보면 거의 같이 가거든요. 네. 다만 이제 오늘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오늘부터 막 그때 하는 게 아니겠대 사람들이 급한 마음에 네. 약간 잘못된 판단하지만 그냥 의견을 믿고 그냥 간다고 그러면 네.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다시 한번 빅5 종목은 평균으로 보게 되면 10 내지 20% 아직까지 네. 괴리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네. 목표주가 올라간다는 것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 첫 번째 그래서 가장 위에 애널리스트 투자 의견을 잡았네요. 저희가 아니라 고객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의견인 저거라고 가장 그거. 중요하고 가장 쉽고 네. 우리 개인들이 판단하기에 아까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팀넥스라는 사이트가 또 있어요. 거기만 딱 그래프 쭉 네, 나오잖아요. 네, 신문만 딱 드시면 네, 그냥 네. 딱 튀어나옵니다 여러분들. 네. 누가 많이 올렸는지 네. 평균이 얼마인지 네. 평균 의견이 얼마인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만 보시면 네. 또 평생 무료이기 때문에 네. 그만 보시면 끝나는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네. 여기서 그래도 하나 뭐 네. 최애 종목을 하나 꼽으신다면 여기요? 로키드 마틴이라고 하지 마시고 저요? 네. 이걸 딱 보면 네. 저의 네. 성격 같은 저의 성격이라면 로키드 마틴인데 로키드 마틴인데 네. 그래프까지 보면 네. 딱 정해져 있죠. 에브비죠 뭐죠. 에브비. 과거 에브비가 엘러건 뭐 M&A 한다고 훅 빠졌을 때도 네. 우리 교수님께서 이럴 그런 뭔가 좀 그런 거에 휩싸이지 말고 회사에 빌려 보자고 해서 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큰 수익이 났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에브비가 네. 안 봐. 저도 개인적으로 에브비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주가 살아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가장 살아있네요. 어쨌거나 아, 오늘 보여드린 여덟 개 중에 제일 살아있죠. 네, 살아있죠. 네. 오히려 로키드마트 보시면 어떤 이런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군수 업체들은 막 주가 춤을 췄는데 로키드마트는 왜 이 주가 이렇게 힘이 없냐 이렇게 네.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네. 예, 계속 얘기하지만 네. 실적과 연동해서 움직인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끝으로 또 저희 이제 오늘은 네. 제가 방송을 잘못해갖고 네. 응원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네. 네. 저희 우리 저기 아 주가 떨어지면 뭘 응원을 받아요. 아니 꽹가리를 준비 안 하는 바람에 꽹가리 지금 준비하지 않은 네. 바람에 네. 하여간 뭐 저희가 2022년 무모한 도전을 계속 응원해 주기를 저희가 아, 곧 100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100명 돌파하는데 세리머니 한번 해야 되는데 100명 돌파하고 어제는 또 그 탈퇴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아 그렇죠 뭐 그럴 수 네. 있습니다. 근데 네. 어쨌거나 네. 이거는 이제 순수한 어떤 응원이기 때문에 멍거반 네. 버핏반 멍거의 버핏반 네. 네,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분야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 다만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거다. 아, 그래서 요번에는 네, 특히 생존 비책만 보실 분들은 요 응원회원 들어오시면 요 하신 분들은 그냥 네, 바로 보여줄 네. 수 있게끔 다 조치해 드리고 파격적으로 네, 네. 보여주면 합니다. 뭐, 그리고 저 그 어떻게 보는 방법은 그 게시판과 그리고 그 신청하신 분들은 굿 이코노미 통해서 신청하신 분은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릴 거 아니에요? 네. 문자로 보내나? 네. 아니, 메일이 아니라 문자? 문자로 보낼까요? 문자로 지난번 어떻게 보냈어요? 지난번 어떻게 보냈지? 문자로 보냈죠. 네, 문자로 보내고 나한테 거기도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아, 문자로 보내요. 네, 토요일날 입장하실 수 있게. 제가 문자로 네. 보낸 게 제 네. 기억하는 이유가 네. 아, 그때 건당 50원을 제가 결제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라는 게 돈이 그 무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문자를 보내야 될 거니까. 왜냐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찍으면 바로 보이거든요. 네. 편의하게. 네. 제가 문자를 꼭 네. 잊지 않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네. 안녕하세요. 미주TV입니다. 평소 미주비는 유료 강의 클래스를 패키지로 묶어 서비스했습니다. 그래서 듣고 싶었던 개별 강의를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원하시는 강의 클래스를 개별 선택해 들으실 수 있도록 미주미 줍줍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총 3가지의 프리패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5가지 클래스를 수강할 수 있는 베이직 패스, 10가지 클래스를 수강할 수 있는 프리미엄 패스, 15가지 클래스를 수강할 수 있는 슈프림 패스, 이상 3가지 프리패스를 통해 원하시는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프리패스 결제 방법과 수강 신청법 모바일 버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굿 이코노미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프리패스를 클릭해 원하시는 프리패스를 결제합니다. 두 번째, 프리패스 결제 완료 후 수강 신청을 클릭합니다. 수강 신청에 있는 전체 과정을 미주미 줍줍 이벤트로 변경합니다. 세 번째, 이벤트에 있는 강의 내용을 확인한 후 원하시는 강의에 수강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네 번째, 결제창에 보이는 할인 선택을 클릭해 프리패스 할인 적용을 받으면 결제 금액이 0원이 되고 할인권 사용 내용이 카운트됩니다. 해외카드로 결제하셔야 하는 분은 반드시 PC버전으로 이동한 후 결제창에 금액카드 클릭 후 해외카드를 선택해 결제 진행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미주미 줍줍 이벤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이벤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